여러분 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영민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집에서 선지국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지금 이 선지국은 저 아는 사람의 집에 선지국을 끼리놨다 그래서 전화 받고 가서 가져온 겁니다. 진짜 다른 선지국 뭐 국밥집에 가서 먹는 것보다는 진짜 배로 맛있네요. 여러분 진짜 이 장사하도 되겠습니다. 이 집에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 자 비주얼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좀 드세요. 맛나겠죠? 자 한번 드셔보세요. 여러분들 제가 밥하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. 여러분들 밥도 이렇게 가져왔고요. 김치는 집에 있는 거고요. 자, 지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. 진짜 요 집에 선지국 국밥집을 하도 다른데 안 가고 이 집에 진짜 저 같으면 이 집에서 가져왔다서 편대를 하는 게 아니고요. 진짜 이 선지국밥집을 하나 차려야 될 것 같아요.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. 다른데 이렇게 선지국을 많이 먹어보거든요. 먹어보는데 이 맛이 안 나오거든요. 이 가정에서 끓인 기라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. 자, 좀 더 먹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. 지금 밥도 옆에 있는데 밥은 지금 숟가락에 가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. 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한 숟가락 하세요. 야, 진짜 집에서 끓인 것 치고는 진짜 너무 맛있네요. 여러분들 송정에 선지국밥집이 있는데요. 가서 먹으면 이 맛이 안 납니다. 여러분들.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.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끼리 달라고 쫄라드려야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. 한 번 더 끼리 먹자고. 밥은 숟가락이 잘 안 가는데 선지국에서 지금 숟가락이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. 선지국으로. 진짜 너무 맛있다. 와. 여러분들 좀 드세요.
지금 밥에는 지금 솔직히 손이 안 가집니다, 여러분들. 진짜 맛있다. 제가 밥상도 있습니다. 밥상도 있는데 컴퓨터를 하다가 전화 받고 나가서 지금 이렇게 가져와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. 아, 진짜 너무 맛있다.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자, 여러분들, 제가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국은 거의 다 먹었습니다. 조금 남아있거든요. 좀 마음 편안하게 먹도록 영상은 여기까지만 해볼까 합니다. 자,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